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듀스 48을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시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아쉽게 탈락했죠. 그중에서 왕이라님. 이분은 또 비주얼 픽으로 연습생들 그때 당시에 비주얼 픽으로 원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왕이라님하고 김시현님. 김시현님은 두 번째 도전이었죠. 근데 이두 분이 다행히 이번에 에버글로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버글로우가 데뷔한 기념으로 에버글로우에 대한 흥미로운 팩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보통 장신 이제 걸그룹 멤버라고 하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있지의 유나님, 이분도 거의 170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즈원의 장원영님하고 안유진님. 안유진님 169, 그리고 장원영님은 170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위키미키의 김도현님 같은 경우에도 170 되고, 근데 이번에 에버글로우의 아샤님 진짜 비율이 좋다고 해요. 174cm 게다가 저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즈원이 2년 뒤인가 그 정도 되면 해체를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걸그룹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나님의 이제 뒤에 후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위화, 중국의 3대 기획사를 할 정도로 나름 큰 기획사예요. 위화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죠. 네 번째 팩트는 생각보다 최애나님의 영입을, 최애나님은 이제 후에 또 다시 에버글로우로 합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볼게요. 지금 트위터라든지 각종 SNS에서 지금 제가 따온 건데, 지그들이 예나 친정 없니요? 예나는 차라리 솔로를 하든가 해라. 솔로 글쎄요. 이런 거 계속 띄울 거면 진짜 예나 울림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 김시현 손잡고 울림으로 가자. 등등 뭐 좋은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나님의 합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는 점. 아무튼 에버글로우 개인적으로 왕이라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Given, that's how we live it. Don't be mad at the system, it's simply how we've existed. I hear a lot of people talking like they politicians and choose to be an accountant because it's safe in a